난 솔직히 이게 이해가 안 돼. 여러분들 이거 뭔지 알죠? 윈드윙. 에어컨 바람 그 직방으로 받지 말라고 이거 달잖아요, 위에. 근데 왜 여기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냐고 세 개가. 이러면은 에어컨 바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통과해가지고 쏘지 않나? 아니면 이거 그건가? 바람 저항을 좀 덜 받으라고 일부러 뚫어져 있는 건가? 근데 이걸 달려면은 그냥 드라이버로 절대 안 되는 건 없지만 아무튼 일반 드라이버로 달기에는 힘들더라고요, 굉장히. 이거 이번에 산 거거든요? 샤오미 무선 드릴인데. 오, 괜찮은데? 일단 에어컨을 좀 틀고 체력 보충. 아, 에어컨이 직방으로 오긴 하구나, 여기가. 어? 나이스, 나이스. 아 맞다, 나 미용실 예약해놨다. 미용실 예약해놨어. 바로 밑에라. 안녕하세요. 그냥 보는 척 하는 거야. 샴푸를 먼저 하고. 아 그게 나을까요? 네, 뭐 많이 바른 것 같은데. 일찍 맞아요. 오세요. 오케이. 미금역 사거리에 헤어샵 네 군데를 가봤는데 여기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. 더보메어. 성향이 따라 다르긴 한데 아무튼 저는 더보메어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. 끝. 오, 효과 있어, 효과 있어. 아, 당연히 효과가 있겠지. 효과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사겠지. 이 제품이 저거 날개 하나당 2만원이에요 그러니까 네 짝이니까 총 8만원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보니까 다 이걸 쓰더라고. 윈드윙 한 짝당 2만원이면은 제 생각에 저렴한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제품을 사용을 하겠어요? 이 제품을 대체할 제품이 없으니까. 한 짝당 2만원씩 하는데도 사는 거겠죠. 대체할 제품이 없으니까. 나도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.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. 꼭 그 사람이어야만 하는, 지정현이어야만 하는 대체할 수 없는 사람이 좀 돼야 경쟁력도 좀 생기고. 그냥 하는 말입니다, 여러분들. 네, 흘려 들으시면 됩니다. 네. 그냥 하는 얘기.